각자의 업무를 보는 시간. 그런데 구조대원 한 명이 뒤를 돌아서 CCTV 화면을 살핀다. 일을 하다가도 수시로 뒤를 돌아보는 구조대원. 심지어 양치를 하는 중간에도 CC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 여기는 마포, 저쪽이 서강인데 워낙 마포하고 서강이 초통이 맞다 보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마포하고 서강은 이렇게 CCTV를 해가지고 마포는 25개, 서강은 24개 이거. 열쌍 카메라, 저녁에 감지할 수 있는 열쌍 카메라까지 해가지고 24개, 25개, 24개 이렇게 24시간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 지나가는 사람이 난간을 붙잡고 오래 있는다든가 뭐 넘어간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빨갛게 뜹니다. 떠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띠 소리도 나고 전해줘. 그러면 저희가 확인하고 그냥 바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나가는 거죠. 저희가 보고 먼저 나가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는 조금 저희가 빨리 구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 비해서는 이걸 보고 먼저 나가니까. 한강 다리 중에서도 자살률 1, 2위라는 마포대교와 서강대교. 지난 2013년 두 다리 위에서 CCTV를 설치한 이후 사고 구조율이 97.5% 증가했던. 주목해야 할 초신 우려자. 난간에 오랫동안 앉아있는 경우, 난간 위에 서있는 경우, 그리고 생명의 전화 근처를 서성이는 경우. 이런 사람들을 목격했다면 신고 전화는 119.